안녕하세요. 올리브 파파입니다. 저희 와이프와 첫째 딸이 지방에 있는 처제 집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기 때문에 남자들끼리만 집안에 있는 날이에요. 그냥 조용히 각자 할 일들을 하면서 또 저 둥이들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1박 2일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타운하우스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로블록스의 세계에 들어가 계신 둥이들, 로블록스가 과연 메타버스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뭔가 좀 이렇게 의미를 찾으려면 그래도 메타버스의 세계에 계신다 라고 게임을 하는 이유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오늘은 빛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몇 시냐? 12시 10분입니다 슬슬 점심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자의 점심 메뉴는 대파 게살볶음밥. 아주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딱 봐도 파가 노릇노릇 잘 익었죠. 게살 넣고 또 게살이 어느 정도 노릇노릇 익을 때까지 볶아주고, 계란 한쪽으로 풀어서 어느 정도 익으면 막 휘저어서 스크램블처럼 만들면 됩니다. 계란이 다 익었죠. 자, 일단 이제 밥을 넣고 진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끝. 잘 섞어서 그릇에 담으면 이제 맛있는 게살볶음밥 완성. 우리끼리 맛있는 밥을 띄워오시군요. 띄워오세요. 손 씻고. 자, 다음 차자 오시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만든 게살볶음밥, 밥그릇에 꾹꾹 눌러 담아서 다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거죠. 맛있다. 엄마는 내일 밤에 오지. 엄마 내일 밤에 오지. 저녁은 밖에 나가서 먹자. 가까운 데서. 오케이? 난 중국집을 먹고 싶어. 중국집? 게살볶음밥 먹어서. 저희 5인 가족 설거지를 하다 보면, 지금이야 이제 이 타운하우스로 이사 와서 식기세척기 구비해서 식기세척기에 이제 넣을 때가 많지만, 예전에는 식기세척기가 없었죠. 그때는 한 설거지만 한 3, 40분 걸릴 때도 많았습니다. 자, 이제 전 설거지를 마쳤으니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제 시작한 넷플릭스의 지옥, 서재방으로 가서 혼자 조용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빔 프로젝터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청소년 관람 불가 아주 잔인한 드라마라 저 혼자 조용히 서재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회까지 끝났고 4회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준현형 보잖아. 지옥을 좀 보다가 살짝 졸려서 안방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 혼자 있어도 뭐 할 게 없어요. 뻔하죠, 하는 게. 영화 보고 뭐 드라마 보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와이프가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오히려 요즘은 와이프랑 같이 노는 게 훨씬 재밌어. 혼자 노는 것보다 와이프랑 같이 술 마시면서 드라마 같이 보고 영화 보고 이러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일단 뭐 남자가 혼자 있게 되면 대부분 남자들은 술 마시고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하죠. 특히 젊은 남자들은 그동안에 이제 와이프 눈치 보느라 또 애 육아하느라고 못했던 게임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데서 해방감을 좀 많이 느끼겠죠. 근데 뭐 저는 지금 그래서 오늘 밤에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되게 막막한. 일단 모르겠다. 잠이나 일단 좀 자고 밤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많은데 날은 따뜻합니다. 일주일 지났더니 낙엽들이 가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낙엽을 또 쓸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추 낙엽 또 쓸었지만 일주일 지나면 또 잔뜩 쌓이겠죠. 다음에 쓰는 게 마지막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맛있어? 응. 초코 소라 아빠. 맛있다. 야옹이 안 왔지? 오늘은 야옹이 안 왔어. 선물 같이 놀고 갔나 보다. 크림 파스타. 근데 돈가스, 크림 파스타, 너희가 아는 음식들, 파스타, 리조또 이런 것들이잖아. 아빠가 지금 빨리 검색을 해봐야겠다. 이 동네에 맛있는 음식 하는 데가 있는지. 우리 삼부자 저녁 먹으러 집에서 나와서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집 뒤로 한 5분에서 10분 가면 예, 카페 골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요즘 식당들도 많아서 저희가 가끔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코너 돌면 바로 나올 거예요. 저는 와인 한잔 마시겠습니다. 얘는 라구 파스타라는 거야. 아빠가 해주는 소고기 파스타, 소고기 토마토 파스타 비슷한 거. 맛있어? 밥을 후다닥 먹고 와인을 마시는 식당에서 20분 만에 다 먹은 것 같아. 밤에 내가 사는 단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전에 때 내가 뛰었거든? 잠깐만요. 달 봐, 달. 저기 달. 엄마 없이 우리 셋이 아빠랑 밥 먹은 기분이 어땠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그치, 안 좋았지. 엄마랑 먹고 싶었어요? 아유, 착해요. 오빠, 그치, 달은 왜 밝은 걸까? 달이 혼자 햇빛을 받아서 빛을 내고 있는 거지. 그치, 달이 엄청 밝지? 달이 해를 가린 거지. 응? 달이 해 가린 거야? 그거 달이 해를 가리는 거는 뭐라 그러냐면 일식이라 그래, 일식. 이제 슬슬 우리 아이들도 재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문이 꼭 붙어서, 네. 같이 보고 있어요? 재밌는 거. 무슨 유튜브예요? 아빠가 못 잘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럼 아빠 우리 남자. 그럴까? 아빠 그러면 좀 이따가 너희들 여기 사이로 와서 아빠랑 같이 잘까? 아빠도? 좀 좁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 셋이 여기서 같이 잘까? 아빠. 근데 아빠가 무지 불편할 것 같은데. 책 읽어줘요. 가엽게도 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았어요. 여우 아저씨가 답장을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한 것 같았어요. 네, 이제 아이들 재우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저 혼자 남았는데 딱히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거창한 계획을 못 세우고 즐겁게 못 놀고 네, 그렇게 와이프가 없는 밤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모두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